우리 물랑이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제가 항상 기초템들을 자주 소개를 하는데 너무 보여드렸던 제품들만 보여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잘 눈여겨보는 브랜드 제품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또 제가 또 자세히 눈여겨보다가 어느 순간 영상에서 짜잔 너무 좋아요 라고 소개를 하는데 그 전에 내가 이렇게 눈여겨볼 때부터 소개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었고 오히려 이제는 저희 물랑이 분들이 저한테 역으로 영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직접 구매를 해서 지금 사용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제품들까지 하나씩 보여드리려고 해요. 우선 처음은 이거는 멜릭서의 비건 립 버터 레드벨벳이에요. 컬러 립밤인데 이게 비건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좀 안심하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브랜드에서 보내주셨는데 꽤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거는 구매를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브랜드에서 보내주는 제품들을 어떤 물랑이 분이 그냥 제품 받고 광고 찍어준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요. 유료 광고랑 그리고 그냥 보내준 선물이랑은 완전 다른 느낌이에요. 선물은 그냥 집에 갑자기 띡 하고 오거든요. 그래서 전혀 광고랑은 절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다 소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저는 써보고 마음에 들면 제가 내돈내산으로 항상 소개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받았다고 다 좋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점은 알았으면 좋겠어요. 비건이 제가 공부를 할 때도 진짜 까탈스럽거든요. 비건은 비건 제품을 만드는 공장도 인증을 받아야 되고 이 제품도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인증이 두 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이제 비용적인 부분이 굉장히 올라가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공부를 할 때 비건이다 그러면 일단 안에 들어간 전성분도 인증을 받은 제품이고 공장조차도 인증을 받아야 되고 이거 TMI지만 화장품을 제조해서 찍어낼 때 초도 수량이라는 게 있어요. 이 초도 수량은 한 번에 내가 공장 발주를 넣을 때 넣는 수량이거든요. 이런 수량도 그냥 정말 몇백 개 찍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더 많이 찍어내야지만 공장에서 찍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정말 예민한데 그래서 저는 왜 못 얘기하다 이게 나지? 그래서 어쨌든 비건 제품은 제가 좀 존경하고 쓰는 게 있어요. 이거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노력과 정성이 많이 들어갔을까? 그래서 제가 비건 제품을 볼 때마다 아 진짜 너무 고생 많이 했겠다 이런 마음으로 써요. 제가 클렌징은 딱 두 가지를 쓰고 있는데요. 랑벨의 클렌징 오일이랑 그리고 하나는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니들리의 마일드 클렌징 젤 딱 두 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평소 각질 제거나 노폐물 관리를 어떻게 하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것도 일단 저희 몰랑이 분이 알려준 꿀조합으로 제가 소개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죠. 이대는 몰랑이 분들께서 역으로 영업을 해준다고 아임프롬의 허니 마스크랑 피그 스크럽 마스크인데요. 저는 피부가 예민하고 얇고 홍조가 심하다고 했잖아요. 이 피그 스크럽 마스크랑 아임프롬의 스테디셀러 제품이죠. 아임프롬의 허니 마스크를 두 개를 섞어준대요. 아이디어 너무 좋죠? 이거를 이렇게 두 개를 섞어서 롤링을 해주면 허니 마스크의 이 부드러운 영양감이 피그 스크럽의 그 오돌도돌한 알갱이를 싹 감싸주면서 피부 위에서 자극적이지 않게 각질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방법을 한번 터득하고 난 뒤로는 요즘에 얘로 정말 각질 제거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확실히 피부 결도 요즘에 많이 좋아지고 지금 세수하고 나와서 아무것도 안 발랐거든요. 코 블랙헤드랑 화이트헤드 관리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블랙헤드가 안 보일 정도로 정말 괜찮아졌어요. 제가 블랙헤드 추천템 영상을 지금 찍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등장할 예정이에요. 너무 좋거든요. 워시오브 마스크가 정말 귀찮으셨던 분들도 이 꿀조합은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정말 진심으로 괜찮아요. 아 진짜 누가 이거를 이렇게 꿀조합으로 쓸 생각을 했는지 매우 칭찬해. 완전 추천해요. 요즘에 또 잘 쓰는 신상 꿀템인데 이거 사실 너무 신상은 아니지만 민망하지만 그냥 같이 소개를 해볼게요. 헤이네이
실제 어성초 마스크는 제가 거의 한 2일 1팩을 할 정도로 정말 정말 내돈내산으로 잘 쓰는 제품이고요. 어성초 마스크는 이제 뭐 유명하니까. 그리고 요즘에 제가 정말 완전 빠져있는 애예요. 넘버즈인의 수분흠뻑 스파강 산림 요팩이랑요. 얘는 넘버즈인의 참은 만큼 보들보들 겨울 세럼팩. 요 두 가지도 제가 요즘에 정말 잘 쓰고 있고 브랜드에서 딱 한 통 보내주시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내돈내산으로 제가 두 통 산 기억이 있거든요. 요거 말고 2번도 괜찮았는데 사실 2번보다는 저는 1, 3번을 추천을 합니다. 아, 진짜 헤이니 저는 쓰면 쓸수록 너무 좋아가지고 내돈내산으로도 꾸준히 사는 제품이고요. 뭔가 영상을 찍을 때 저는 여기서 찍는 영상이 좋거든요. 저기 안쪽 방에서 찍는 영상도 좋기는 한데 여기서 찍는 게 더 뭔가 수다 떨듯이 찍는 느낌이라서 개인적으로 요 저는 작은 방을 좋아해요. 조명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좋아요. 피부톤도 많이 진정도 되고 붉은기도 많이 가라는 느낌이라서 저처럼 예민하신 분들한테 추천을 해요. 얘도 저의 꿀템인데요. 영상에서는 한 번도 아직 안 보여드렸을 거예요. 천사연구소에서 판매를 하는 제품이에요. 이 한 병은 루시한테 선물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제가 얼마 전에 한 병은 더 구매를 했어요. 요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일단 벗어야 돼요. 제가 첫 노출? 제가 집에서 입는 슬림인데 가운을 벗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팔뚝살이랑 어깨 목 관리를 할 때 이렇게 오일로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확실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팔뚝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엄청 몸매가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확실히 이렇게 관리를 해줬을 때 안에 노폐물이 빠지다 보니까 관리하기가 훨씬 더 좋더라고요. 이 목 부분 라인 따라서 쇄골 라인, 그 다음에 팔 라인 따라서 겨드랑이에서 노폐물을 빼주면 이 림프절을 따라서 이렇게 노폐물 순화가 되거든요. 다른 바디오일을 써보기도 했는데 이 천사연구소가 향이 뭔가 살냄새예요. 정말 살냄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살냄새. 그래서 겨드랑이를 살짝 자극시켜주면서 이렇게 리프팅 해주듯이 팔을 감싸주는데요. 노폐물도 쭉쭉 빠지기 때문에 이 방법을 추천을 드려요. 흐드르들 걸리는 이 살들. 저는 이거 실제로 꾸준히 하면서 효과를 정말 정말 많이 봤어요. 이게 뭐 오일로 효과를 본 게 아니라요. 사실은 마사지로 효과를 보는 건데 이왕 하는 거 뭐 향이 좋은 오일로 하면 좋잖아요. 얘는 원래 멀티 오일이라고 해서 얼굴에 쓰는 오일이거든요. 근데 저는 바디 했을 때 살냄새가 너무 좋아서 일부러 바르기도 하거든요. 건조하신 분들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머리 어느 정도 말려주고 요즘 또 잘 쓰는 건 요거예요. 마이톤의 셀 리주버네이션 나이아마시즌 나이아신아마이드 부스팅 앰플. 휴, 편도염 이후로 목소리가 자주 나가고 있어요. 수원님의 추천 영상으로 제가 내돈내산 노광고로 영상에서도 소개를 했었잖아요. 진짜 그 뒤로도 정말 정말 잘 쓰고 있어요. 확실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부가 좀 결도 좀 잡히는 느낌이고 절반 정도 사용을 했는데 또 구매를 할 의향이 있습니다. 요거랑 요 제품 좀 괜찮아요. 리듀어의 트러블 릴리빙 에센스거든요. 사용감은 그 헤이네이처랑 좀 비슷한 느낌으로 엄청 수분감이 느껴지는데 헤이네이처 어성초 앰플은 주르륵 하고 흐르는 느낌이잖아요. 얘는 조금 더 에센스 이 제형감이 딱 픽싱이 되어 있는 느낌? 최근에 써보고 나서 얘네들 좀 괜찮은데? 하고서 요즘에 잘 써주고 있어요. 향도 딱 그 시카의 그 허브 플립 향이 살짝 나거든요. 향도 호불호 없을 정도로 정말 괜찮고 얘는 진짜 광고도 아니고요. 집에서 오랜만에 화장대를 정리하다가 찾은 앤데 써보고 나서 얘 좀 괜찮다. 얘 좀 나쁘지 않다. 라는 생각을 딱 했어요. 지금 사용한 양만 봐도 꽤 어느 정도 사용한 게 보이죠? 가볍고 딱 수부지, 지성
약간의 속건조가 있는 분들한테 추천을 합니다. 최근에 사용해본 에센스 중에서는 꽤 만족스러웠어요. 이거 괜찮았어요. 이거는 홀리카홀리카의 레드 온 스킨 레드 리스 카밍 시카 밤이에요. 이제 저희 몰랑이 분께서 언니 이거 너무 좋은데 안 유명해서 단종될까봐 너무 무서워요 라고 어떤 몰랑이 분이 댓글을 달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돈내산으로 구매를 해봤거든요. 조금 더 되직하면서도 약간의 텍스처감이 느껴지는데요. 복합성이나 건성인 분들한테 추천을 해요. 왜 이걸 추천했는지 알 것 같아요. 우리 몰랑이 보고 있나요? 사용해봤을 때 끈적임도 전혀 없고요. 거의 대부분 진정이랑 붉은기 완화에 좋은 전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제가 요즘에 생리를 두 달 만에 하기 시작했거든요. 어제 저녁에 여기 뾰루지가 살짝 올라와서 이렇게 듬뿍 올려놓고 자고 일어났는데 약간은 이렇게 거무틱틱한 게 조금 남아있기는 하지만 더 올라온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좀 괜찮은데? 요즘에 좀 잘 써주고 있어요. 몰랑이 분이 알려주신 꿀템이라서 제가 또 열심히 쓰고 있지요. 보고 있나요? 그리고 또 요즘에 또 잘 쓰는 애는 요거예요. 펑산 나이트 리부트 앰플. 이건 입생로랑에서 매장 추천으로 구매를 했는데 가격이 조금 비싸서 영상에서 보여주진 않았지만 요것도 요즘에 꾸준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요것도 제가 써봤는데요. 요거는 원데이 유즈라는 블랙헤드 제거예요. 제가 블랙헤드 추천템 영상을 찍으려고 얘도 제가 내돈내산으로 구매를 해서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저 진짜 영상에서 좋은 건 좋다고 하고 잘 모르는 건 모르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왜 뭐지? 모르겠어요. 써봤는데 효과가 없었어요. 요즘에 요거 두 개도 정말 잘 쓰고 있죠. 어퓨 마데카소 사이드 앰플이랑 마데카소 크림 2X 요거 두 개 다 모닝, 나이트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하고요. 저는 보통 모닝케어로 사용을 해줄 거예요. 앰플 소량만 조금 더 얹어주고 마무리감이 살짝 실키한 느낌이 조금 들어서 저처럼 속건조가 심한 분들한테 추천을 해요. 지금 소개하는 제품들 제가 다 바르는 거 아니에요? 몇 개는 바르고 몇 개는 안 발랐으니까 체크를 해주시고요. 오, 진짜 마지막 완전 요즘 잘 쓰는 거예요. 제가 바로 어제 아이오페랑 같이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서 아이오페 요거 새로 리뉴얼이 된 바이오 에센스를 소개를 했거든요. 근데 원래 제가 이 바이오 에센스는 내돈내산으로 정가 6만 원을 주고 구매할 정도로 잘 사용을 했었고 고몸에서 저는 구매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3년 만에 더 업그레이드 리뉴얼이 돼서 돌아왔다고 하는 방송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를 제가 방송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쓰다 보니까 이 스템3 앰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라이브하는 그날에도 죄송하지만 이거 너무 좋은데 이게 진짜 너무 좋다고 무슨 일이냐고 제가 진짜 난리를 쳤었어요. 5시간을 자도 8시간 잔 듯한 피부 효과를 내는 앰플이라고 해요. 완전 고농축 앰플이고 사용해보면 영양감이 딱 느껴지거든요. 외출을 안 하는 낮에는 이걸 사용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사용해보면 확실히 피부 탄력이랑 뭔가 이 결이랑 수분감이 좀 달라요. 제가 요즘에 불면증이 심해가지고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자는데 피부가 그래도 좀 괜찮지 않나요? 그래서 저녁마다 이거 발라주는데 진짜 괜찮아요. 정말 제품만 테스트로 제공받았는데 광고도 아니고요. 광고가 들어올 리도 없는데 정말 얘는 진짜 너무 괜찮았어요. 정말 이거 피부 타입 상관없이 추천하고 싶고 혹시라도 저처럼 20대 중후반에 뭔가 피부가 화장이 진짜 잘 안 먹거나 탄력이 좀 떨어지거나 피부가 뭐 좀 칙칙하신 분들은요. 진짜 이거 한번 써보세요. 정말 괜찮아요. 원래 알란토린 성분 자체가 뭐 탄력이나 피부결에 좋은 성분이긴 하거든요. 써봤었던 알란토린 제품들 중에서는 정말 최근에 정말 만족해가지고 진짜 추천해요. 진짜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간단하게 모닝케어를 하면서 제품들을 소개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거 헤이네이처의 어송초 스킨 모이스처라이저 딱 이렇게 5번 뿌려주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몰랑이들, 제가 지금까지 뭐 최근에 잘 발견한 꿀템들을 하나씩 소개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자주 보여드렸던 제품들이 아니라 완전 처음 보여드리는 제품을 소개하다 보니까 저도 뭔가 좀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막 들떠서 얘기를 했어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줘서 너무 고맙고요. 아까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몰랑이 분들이 저한테 역으로 영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꿀템들,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제품들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면요, 제가 또 열심히 내돈내산해서 영상에서 또 좋은 제품들을 하나씩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